우리 지역에서 급식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결식 아동 수는 관악이 938명, 동작과 서초는 각각 686명과 599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는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이용원, 실용음악학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송상현 씨. 한 달에 한두 번 가게를 찾는 결식 아동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겠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먹어라. 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먹어라라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내 집에 오듯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김성덕 씨도 선한 영향력 가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에게 작곡을 무료로 가르쳐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돕습니다.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이 일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 그 힘든 아이들 중에 음악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텐데 거기에 저희도 한번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외에도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이용원과 디저트를 제공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결식 아동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서초 11곳, 관악과 동작은 각각 14곳과 10곳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